네, 사우쌤의 유튜브 강의. 오늘은 커뮤니티 위반 주의를 받았을 때, 이 주의를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커뮤니티 주의라는 것을 이메일로 통보를 받거나 아니면 해당 컨텐츠 그 목록상에 그런 메시지를 받았거나 대시보드 첫 화면에 이 주의가 떠 있을 겁니다. 그쪽으로 이동을 하시고요. 두 번째로 교육 이수하기 탭을 선택 후에 교육을 신청하십시오. 세 번째로 해당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하시고요. 자, 마지막 네 번째로 그러면 석달후약 90일 후에 커뮤니티 주의 처분이 자동 삭제가 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러분들께 커뮤니티에 위반됐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. 다음번에는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.